섣부르지 않게 혹한기부터 지난 여행까지 우리가 너무 오비와 YB로 나눠져서 여행을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세대 간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준비한 오늘의 여행 컨셉은 바로 세대 공감 올드 앤 뉴입니다. 올드 앤 뉴. 아, 올드에다가 이 뉴를 하나씩 넣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 오, 2대 2대 2? 오비 한 명, YB 한 명씩 짝꿍 되어서 2대 2대 2 팀으로. 오, 맞췄다. 2대 2대 2. 맞췄다. 어, 그럼 YB끼리 팀이 될 일이 없네요? 형 왜 좋아해?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이제 결승 올라간 거야. 어, 그러네. 우리끼리도. 여기서 어. 진짜 가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점이. 그렇지, 문제가 누군지. 야, 서로 여기 경쟁이네. 어. 보여주겠다는 거야. 꼴등이 누군지를. 오늘은 특별히 오비 형들이 짝꿍하고 싶은 동생을 선택해서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형들이. 어, 야, 설레. 아. 왜 설레? 모르겠어요. 한 명 한 명씩 어, YB는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어. 누구랑 팀에서 어느 뭐 어느 쪽도 크게. 아니, 어느 쪽도 아니, 그래. 그러니까 야. 이게 저희 너무 잘 알죠. 장단점이 각자 있다는 거. 너 아무나 생각 상관없지? 저요? 어. 저도 아무나 좀 바빠야지. 저도 아무나 상관없는데 정훈이 형이랑 팀 제일 많이 했을걸요? 어. 그치? 많이 했지. 어, 우리 아이고. 둘이 제일 많이 했어. 어. 오히려 형이랑 많이 못 했고 정민이 형이랑도 많이 못했어. 아, 너무 야, 은근히 터치하면서 은근히 뽀뽀해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보니까 안에서 자고 좀 먹고 싶나 봐. 이게 형이랑도 안 해본 거 조금 누르더라고. 아, 어, 들어가. 맛을 한번 보고 싶어? 아이고, 기다려봐. 어. 아, 인호 얘기 좀. 인호가 제일 중요하지, 인호가. 어. 있나 마음속에? 있어. 뭐 인호 있어? 잠깐, 근데 말하지 말고 눈빛으로 싹 한번 훑어가봐. 아니, 아니 YB는 들어도 되잖아. 아니, 문제. YB는 들어도 되잖아. 너다. 너다. 아니, 얘는 아니야. 아,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윤희 형 말았거든. 어, 형, 그럼 저랑? 되게 아팠어. 아, 형, 저는 낫게 해주는 인우야. 아, 그렇다. 네. 알아듣는 사람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을 것 같아. 아, 둘이 웃으면 방송에 둘만 나올 것 같아. 오, 와, 진짜 웃기겠다. 일단 저는 오늘 어떤 게임이나 이걸 통해서 인우 머리 쓰는 게임을 좀 보고 싶다. 어. 거의 이제 인우랑 같이 게임하면서 뭔가 머리 쓰고 지식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춘향이랑 심청이를 헷갈려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저희가 인당수냐고 물어보는데. 증거 있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안 했어. 네,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얘가 뭐라 그래야 되는데 얘도 걸어오면서 이게 인당수지? 맞아, 형이 그랬어. 인당수. 여기가 인당수야? 얘는 옆에서 이면수? 이랬어. 와, 라면 뭐야. 말 많고 까시 저거. 어? 이면수 맛있지. 이면수 야. 비싼데? 어? 이면수 비싸요. 근데 내가 너 드라마 다 안 챙겨봤는데 드라마에서도 이면수 비싼데?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요. 그럼 그때 꾸미는 거야. 드라마처럼 얘기해봐. 제가요? 어. 이면수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봐. 이면수가 비싸옵니다. 이면수 비싼데? 이면수가 비싸옵니다. 이면수가 비싸옵니다. 오, 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넌 이걸 나인으로 해. 왜? 야, 왜 이거 야, 근데 뭘 해도 지니까. 와. 아, 저기 얘를 그래도 동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인우가 기본적으로 약간 콩콩 이게 있어.